자, 그렇다면 오늘 이데일리 온의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남은 시간 어떻게 마무리하면 좋을지 마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문가님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시장 일단은 뭐 다음 주에 빅 이벤트들이 좀 상존해 있기 때문에 뚜렷한 방향성은 역시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. 오늘 어떻게 좀 마감하면 좋을까요? 네, 맞습니다. 사실 내일 이슈인 선물옵션 동시 만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은 여전히 또 혼조세를 좀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사실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이 어느 정도 좀 뒷받침이 돼준다라면 한국 증시도 강보합권 내외에서 좀 등락을 좀 보이면서 좋은 흐름들을 기대해 봤을 텐데 연준 같은 경우도 여전히 좀 특별한 뉴스는 없습니다만 지속적인 긴축이 좀 장기화될 것이다라는 우려감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좀 좋은 흐름들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다음에 또 미국 같은 경우에 대형 기업들이 좀 감원을 또 발표를 했죠. 그러니까 고용 지표는 좋게 나오지만 미래 전망 자체를 상당히 좀 어둡게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반영되고 전체 글로벌 시장에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하지만 어제와는 조금 다른 모습들도 이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요. 어제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들의 매도폭이 상당히 컸다가 동시효과 이후부터는 매도폭을 줄여놓고 끝났고 오늘도 역시 선물에서는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수급 자체가 매도폭이 크지 않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환율도 어제까지만 해도 워낙 약세의 급등세가 이어졌다라면 오늘은 좀 숨고르게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올해 이번 내일 만기가 도래하는 12월 근원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청산이 이루어지고 포지션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역시 어제보다는 좀 투심이 양호한 흐름들을 좀 보이면서 오늘 미디어 콘텐츠 섹터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좀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하지만 조금 아쉬운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.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위메이드 관련된 종목이라든가 또는 LG전자 역시 애플카의 지연 소식이 이어지다 보니까 LG 그룹주들 자체도 좀 강하지 못하다 보니까 오늘 시장이 약세권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하지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듯합니다. 만기 이후부터는 시장이 어느 정도 지지대를 좀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업종별 섹터에 대한 흐름들을 여전히 유효있게 관심있게 보실 수 있는 부분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니까요. 그 점 참고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다면은 오늘 시작해서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 보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. 저는 일단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을 적극적으로 좀 추적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좀 모두 투어를 좀 관심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네. 것 같은데 패키지 여행과 개인 여행을 알선하는 업체라고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종목이죠. 오늘 뭐 우리나라도 이제 마스크 해제에 대한 얘기도 나오곤 있습니다만 최근 해외 여행 증가가 굉장히 좀 빠르게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입니다. 특히 뭐 중국이나 일본, 그다음에 동남아의 여행객들이 상당히 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또한 지금 시진핑의 발언들을 살펴보면 이제 좀 코로나 정책에 대해서 완화 관점이 좀 나오고 있고 대도시들을 매일 PCR 검사를 해야 됐다라는 점이 면제됐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좀 실적 회복세가 두드러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. 사실 시장이 어려운 국면에서도 지속적으로 지금 5거래 연속으로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하지만 기존의 하락세가 있다 보니까 좀 윗꼬리가 달리는 모습들이 있습니다만 좀 중장기적으로 좀 접근하신다라면 현재 가격도 충분히 저렴한 가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실적 회복세는 내년부터 좀 본격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내년까지 좀 살펴보실 분들은 현재 가격 접근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점 참고하셔서 모두 투어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리오프닝 관련 종목 중에 저희 여행 관련 주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모두 투어까지 확인해봤습니다. 오늘 좋은 말씀, 좋은 종목 소개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